최근에 팬 커뮤니티는 MBN 사옥 엘리베이터에서 가수 김다현에게 위험을 초래한 사생팬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으로 소동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괴롭힘 행위의 위험성과 그것이 예술가들의 개인적인 삶과 예술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 피의자는 정신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김다현을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피의자의 괴롭힘 행위는 김다현뿐만 아니라 스태프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찰은 신속히 개입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고 향후 김다현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처벌을 가했습니다. 이는 단지 피의자에 대한 처벌책이 아니라 예술가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MBN은 김다현에게 사과하고 팬들에게 이러한 상황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예술가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호원 수를 강화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다현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전문가적이고 인내시 믿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이후 김다현이 더 잘 보호되고 팬 커뮤니티가 예술가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희망합니다. 이 사건은 동시에 사회가 괴롭힘 문제와 예술가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제고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생팬에 제어되지 않은 활동은 예술가들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감정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사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예술가 관리단체 및 팬 커뮤니티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교육 및 인식 강화 조치도 행해져야 하며, 이는 이러한 행위가 예술가와 팬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